안경 에이스. 안경 쓰는 우한 에이스. 롯데 자이언츠가 프로야구 우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다. 한국 프로야구 출범 당시부터 존재하던 원년팀 롯데 자이언츠는 1984년과 1992년 단 두 번의 우승에 그쳤다. 그 두 번의 우승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경 쓴 우한 에이스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1984년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을 이끌었던 최동원. 최동원은 손동현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투수이자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롯데 자이언츠를 상징하는 영구 결번 선수다. 그는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1984년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기록한 한국 시리즈 4승이다. 총 열흘간 치러졌던 7경기 중 5경기에 출장. 홀로 4승을 챙기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는 한 번의 완봉승과 두 번의 완투승, 한 번의 완투패가 있었고 5경기 4승 1패 42이닝 평균 자책점 1.80의 기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아이고 자고 싶어요 라는 말을 남긴 걸 보면 얼마나 무리한 경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홀로 한국 시리즈 4승을 챙겼지만 한국 시리즈 MVP는 최동원이 아닌 7차전 8회 초에 역전 3점 홈런을 친 유재열이었다. 한국 시리즈 7차전이 끝난 후 정규 시즌 MVP 기자단 투표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미 최동원이 정규 시즌 MVP를 받기로 된 상황이라 한국 시리즈 MVP는 유재열에게 준 것이다. 아직도 야구팬들 머릿속엔 1984년 한국 시리즈는 최동원 시리즈로 기억되지만 정작 MVP는 받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롯데 자이언츠의 안경 쓴 우한 에이스는 1992년 우승을 이끈 염종석이다. 당시 고졸 신인이었던 그는 정규 시즌 200사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30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롯데 자이언츠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우승에는 성공했지만 고졸 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혹사 시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재계약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1,400만원 이상이었다. 동계훈련이 한창인 2월이 넘어간 시점에야 2,000만원 이상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조건으로 연봉 협상은 마무리됐고 늦어진 연봉 계약 탓에 염종석은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93년도 전반기에 3승 7패의 성적을 내는데 그쳤으나 후반기 들어서 페이스를 회복하고 간신히 10승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이 염종석이 거둔 마지막 두 자리 승수가 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염종석은 팔꿈치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공을 던졌고 결국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된다. 이후 염종석은 더 이상 두 자리 승수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다음으로 롯데 자이언츠 안경 쓴 우한 에이스는 박세웅이다. KT 유지에서 데뷔해 트레이드로 롯데 자이언츠에 오게 됐지만 안경을 썼다는 점과 에이스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안경 쓴 우한 에이스의 후계자로 불리고 있다. 앞선 두 선배의 실력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토종 에이스로 성장해 세 번째 우승을 이끌어줄 안경 쓴 우한 에이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